충남도가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충청권 광역교통망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초광역도로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등 5건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충청권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 등에 전달하고 공동협력 과제로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